일단 오늘 이 프로그램 진행은 1부, 2부 크게 이렇게 나눴어요. 근데 예약을 하다 보면은 굳이 지금까지 1부입니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닐 것 같고, 그래도 초반부에는 좀 우리 박유리 선생님이 그래도 공공기관에 또 있고 또 홍보 담당을 하면서 많은 관람객들과 또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런 보직에 있는 분이셔서 저도 이제 섭외를 했고 또 요 초반에 좀 진행을 유연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본인이 와서 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해설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작가분들과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혹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,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딱딱하게 이렇게 방송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수다 떨듯이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교수님도 중간중간에 그런 작가의 심리 그리고 관람자의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보다가 얘기를 듣다가 또 이렇게 끼어드시고 네, 그런 방식으로 좀 초반에 진행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, 주제 두 번째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추려놨어요. 네.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제가 일단 그 교수님 강의에서 방송에서 꽂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. 그래서 표현이 만족감이 지혜로운 사회가 필요하다는 말이 너무 저는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모시게 됐는데, 그 부분 그리고 플러스 우리 작가분들이 또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심리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작업의 방식들 혹은 또 어떻게 또 작업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작게 뽑았죠.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. 내 산이 적었나 봐요. 그럴 수 있죠. 아, 이 노안의 슬픔. 아니 제가 그냥 뽑아놓은 것도 지금 그 연대에다가 그냥 찾아보면서 그냥 네. 차이가 났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네. 그래서 또 네,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네. 듣기만 하셔도 감이 딱 잡히고 읽어보고 와서 다행입니다.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박유리 선생님한테 좀 이제 질문을 드리면, 엊그제 먼저 전시를 보러 오셨어요. 따로 굳이 네, 일요일에 따로 보러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저랑도 논의를 했는데, 선생님 본인이 딱 꽂힌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.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소설 그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인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제목만 딱 따온 거거든요.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19세기 유럽이 콜레라가 돌면서 질병의 확산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사회 시스템도 변화하고 가치관도 변화하고 사랑의 방식도 변화하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.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은 게 저는 지금 2020년대 코로나 시대도 질병에서 시작했지만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배경 지식만 가지고 와서 딱 적용시켜서 제목을 지은 겁니다. 근데 오히려 박유리 선생님은 그것과는 달리 이런 사랑이라는,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사랑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작품들을 이제 풀어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,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교수님하고 전시 보시는 동안 작가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. 그 제가 처음 이 토크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일단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, 지금의 이 상황에서 작가님들 본인이 이제 전시를 앞두던 어떤 개인적인 여러 일들을 앞뒀을 때에 가장 뭐 바뀐 점이라던가,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서의 나의 작업, 예술가로서의 어떤 삶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 좀 이걸 좀 치열하게 지적적으로 논의한 되게 중요한 계기였겠다라는 지점에서 이 전시 자체도 너무 시의적절하고,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들은 다음에 제가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좀 천착을 해서 이 전시와 작가님들의 작품을 어떻게 봤는지를 좀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교수님도 들으셨을 때
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.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주 짧게 얘기 나눈 거는 일단 김가람 작가님은 해외 전시들이 취소가 되셨고 그리고 아 그거를 직접 한번 말씀해 네, 주시겠어요? 네, 네. 네. 한 번만 다시 네. 짧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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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희 빼고 얘기하세요? 궁금해서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네. 선생님께서 그 코로나 그 최근 6개월 기간 동안 어땠는지 물어보셔가지고 그 5월에 원래 룩셈부르크에서 전시가 하나가 잡혀 있었고 러시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시가 잡혀 있었는데 러시아 전시는 취소가 됐어요. 그러니까 3월에 아예 캔슬이 났고 그리고 지금 룩셈부르크 전시는 도로군 만들었는데 전시를 오프라인으로는 못할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어요, 얘네들이.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또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은 하기 싫은 눈치예요.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고안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락이 지금 두절된 상태고 네, 연락이 오고 그런 상태여서 사실 이제 그거 그 일정이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아 그럼 유럽여행도 같이 이제 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플랜을 딱 짜놨는데 그게 이제 네, 그 순간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. 그 틈에 저희 작업도 많이 네. 네. 순대성 작가님은 설명 들으셨어요? 저는 원래 올해는 전시 일정이 아예 없었어요.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시가 아예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코로나와 터짐과 동시에 전시 일정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지 않았어요.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. 네.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이따가 할까요? 네 윤성호 작가님.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작년 6월부터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작년 12월에 이제 아기도 생겼고.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사도 하고 아, 네. 결혼식도 올리고 개인전도 최근에 하고 하면서 굉장히 삶에서 정말 뭐 한 번이나 해볼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쭉 했는데 운이 좋게 그 일들이 있는 순간마다 되게 아 내가 이 코로나 와중에 걸려서 되게 인싸가 되는 건 아닐까 결혼식에서 하라거나 개인전에서 폭발 그런 약간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는데 크게 안 걸리고 이렇게 비껴서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되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홍보를 사람들에게 와주십사 할 때 부담스럽잖아요. 그 전달하는 게 그럼에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되려 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편하게 하십시오 하고 좀 강요를 덜 하거나 그쪽도 우리 싫을 때 조금 핑계거리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없었어도 힘들 시기에 그냥 코로나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, 다행히 안 걸려서 그 주변에 누구도 아직 그거는 네,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그 참 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제 뭐 만남이 좀 적고 혼자서 작업을 만들어내는 게 많다 보니 안 그래도 자가격리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전시가 들어오면 네. 더 좋았다 네. 오히려 그게 또 차이 뭐, 모인다는 뭐, 피차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. 네 저는 제가 이제